장수야. 안 돼. 먹어야 돼.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 밥.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삼형제네 집에서는? 밥 먹자, 그러면. 빨리 와서 밥 먹는 거야. 지금부터 해, 알았어? 네. 밥을 안 먹는 돌째 때문에 엄마는 힘이 쭉 빠집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좀 덜 지칠 텐데 하루에 세 끼 내내 그러니까. 간식 시간을 또 어기고 만 아빠. 엄마를 절대 도와주지 않죠? 자꾸 안 먹는데 이런 거 주면 어떡해. 자꾸 과자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애들이 더 먹고 싶어지지. 수영이 밥 안 먹잖아. 키로수 봐. 애타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때가 되면 다 먹는다는 입장. 두 살 차이 나는 동생과 몸집이 비슷하다 보니 맞고 밀리는 일이 다반사죠. 아, 왜 자꾸 때려? 형을 만만하게 여기는 동생 때문에 엄마는 속이 상합니다. 동생이 나보다 더 강해. 이런 느낌을 계속 받다 보면 수연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까 봐. 아니, 내려오라니까. 내려와. 형에게까지 미움을 받는 수연이 중간에 끼어서 치이다 보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싸움이 잦아지면서 형제 간의 오해를 길러주기 위해 미술놀이를 시도한 엄마. 그런데 망했네. 이렇게 붙이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럼 너무 휘날까 봐. 동생만 떨어뜨려 놓은 첫째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 붙어있는데 왜 수연이만 떨어져서 그랬을까? 밥을 안 먹는 둘째 수연이를 챙기느라 나머지 아이들은 잘 돌보지 못한 부부. 삼형제네 밥상머리 전쟁은 과연 행복하게 끝날 수 있을까요? 경기도 화성시 삼형제네 집. 오늘도 엄마 명희 씨는 음식 준비에 한창인데요. 밥을 안 먹는 둘째를 위해 매 끼니마다 다른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사이 만화에 푹 빠져있는 첫째와 둘째. 평소엔 투닥거려도 이럴 땐 조용하네요. 얘들아 밥 먹자. 수연이가 TV 끄고 와. 형이 말도 없이 텔레비전을 꺼버리자 심통이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수연이가 끌 거였어? 네. 엄마 수연이한테 끌라고 했는데, 그치? 네. 가서 미안하다고 한번 해줘. 아무리 탈래도 막무가내로 우는데요. 너 자꾸 울 거면 들어가. 예. 수연아, 오늘도 밥 안 먹을 거니? 먹어줄게. 수연이 속상했어? 밥이랑 국물이랑 같이 먹어. 아니, 째려보지 말고. 둘째 기분을 맞추느라 늦어진 식사 시간. 이제야 밥 한 숟가락을 띄려는데. 땅콩 안 좋아하는데. 아니, 같이 먹어야지 튼튼해진다고. 안 먹어봐.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 밥. 매번 핑계를 대면서 밥 먹기를 거부하는데 형은 이런 동생이 못마땅합니다. 잠깐, 언니 가자. 말하지 말고 밥 빨리 먹어. 야, 그럼 밥 편집하잖아. 너 누가 형한테 그렇게 얘기해? 향시야, 어? 너도 동생한테 친절하게 얘기하라 했지. 부드럽게. 어? 응? 너가 자꾸 그런 말 하면 동생도 너한테 나중에 에휴, 까다롭네, 까다로워. 너 듣기 좋겠어? 형으로서 한마디 한 건데 오히려 엄마에게 찬소리를 듣습니다. 수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시선은 늘 동생에게로 향해 있는데요. 관심 받고 싶지만 형이란 이유로 늘 참고 양보하길 바라는 엄마가 야속합니다.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얘 한대 맞을 짓 한다. 근데 웬만하면 때리지 말고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막 때릴 수도 없고 마냥 세울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이런 형의 마음을 알리 없는 수연이는 눈치 없이 형의 방에 들어와 시연이의 심기를 건드리네요. 급기야 장난감 칼까지 동원. 어머, 수연아 너 이러면 안 되지. 엄마한테 혼날 게 두려워 일단 참는 시연이. 하지만 순식간에 방을 난장판으로 만든 동생 때문에 결국은 폭발하고 맙니다. 아, 진짜 나가. 제발 좀 나가.
여봐, 이현이. 동생의 반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순식간에 일어난 시연이의 난폭한 행동. 둘의 싸움은 늘 있는 일이었지만 시연이가 이렇게까지 화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동생에게 모두 쏟아붓는 시연이. 힘으로 상대가 안 되자 일단은 후퇴. 엄마가 둘째 수연이에게만 집중하는 사이 형제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쟤네들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 그날 밤 형제가 싸우는 원인을 찾기 위해 시연이를 소환한 아빠. 동생이 함부로 물건에 손대는 게 원인이지만 시연이가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싸움으로 번지는 건데요. 야. 버릇을 고치려고 더 따끔하게 혼을 내줍니다. 동생들이 다 갖고 와서 찢으니까 아빠가 여기 놔두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동생이 또 찢고 나서 또 동생이 찢었네 울고불고 할 거잖아. 이렇게 놔두지 말라고. 알겠어? 아빠 말이 맞지만 조금 억울합니다. 동생 못 만지게. 다시 올 거야, 알겠어? 정리정돈하는 버릇을 바로 잡으려는 아빠와 자기만 혼나는 것 같아 속상한 시연이. 동생보다는 형께 좀 더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그거 갖고 놀고 있다 보면 동생이 자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형 걸도 달라고 하니까. 네. 그 물건 챙기는 이라고 조금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동생을 때리는 게 잘못된 거를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좀 고쳐져야 되는데 부모 안 보는 데서 많이 좀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둘째 계속되는 밥 거부. 점점 잦아지는 형제들의 싸움. 부부는 해결을 위해 상담을 받기로 했는데요. 오늘 수연이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먹을래? 그러면 나 둘 다 안 먹을래요. 오늘은 배 안 고파요.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언니? 관심 받고 싶은 거라는 것밖에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밥을 안 먹는 행동은 아까 나 문제 있어요 라고 하는 몸부림인데요. 첫째 아이하고 셋째 아이는 부모님들이 저절로 다가갑니다. 둘째 아이는 조금 소외되죠. 그래서 둘째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때는 처절하게 합니다. 간절하게 하거든요. 우리 수연이하고 같이 음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참여하는 거. 네. 관심을 끌기 위해 보이는 퇴행. 너무 큰 관심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진단입니다. 아, 동생들 때문에 나만 혼나 이런 게 네. 싶은 느낌이 들어요. 시연이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 동생들 때문에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함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생만 떨어뜨려 놓은 첫째 시연이의 속마음을 진단하는데요. 그래서 수연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감정들을 가지고 네, 있어요. 많이 싫어하고요. 시연이랑 마음을 나누는 대화들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장남으로서 이렇게 너가 이렇게 있어줘서 너무나 아빠는 든든하다. 안심이 된다. 정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이 마음을 좀 만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고 다그치기만 했던 부부.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상담을 받은 후 실천에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두 아이의 마음을 모두 읽어주는 작업부터 천천히 해보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 첫 번째 주인공은 밥을 안 먹는 둘째 수연이. 그 첫 단추는 아빠가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하는 만둣국을 준비한 엄마. 수연아, 수연이 생각해봤어? 밥 먹자. 강수야, 아빠랑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지?
아빠랑 한 약속 생각하고 생각나면 와. 밥을 먹으라며 애걸 복걸하지 않고 무시하기 전략을 펼치는 아빠. 관심을 보이지 않자 꼼짝도 않던 수연이가 일어서네요. 어? 이제 막 갈다. 아빠 이거 해줄게. 네. 이런 밥은 너무 못생겼어요. 뭐가 못생겼어? 이런 밥은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 아빠 여기다 올려줄까 그럼? 나 국물 못생기는 거 안 먹어.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지요. 뭐 여전히 밥 먹기를 거부하는 수연이. 지금 힘들어서 밥 못 먹겠네. 아빠가 밥 다 먹고 수연이 도와줄게. 수연이가 먼저 먹고 있어. 수연이 혼자서도 밥 잘 먹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얼른 먹어 밥. 만두만 먹어. 힘들어요. 안 힘들어. 뭐 힘들어. 좀만 먹어. 왜 점점 애가 돼가? 속으로 참어린 짤을 굳게 새기며 마음을 다잡는 아빠. 다 먹을까? 네. 힘들어. 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응? 그냥 조금만 더 먹어. 또다시 시작된 밥상 전쟁. 하지만 부부는 시간을 갖고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꼬박 굶었는데도 애가 지치지도 않고 멀쩡한 거예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 얘, 이 아이는 굶긴다고 해서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실갱이를 하더라도, 차라리 뭐 하고 온다고 기다리더라도 그냥 먹이는 게 좋겠다. 밥을 안 먹는 수연이를 위해 두 번째 작전에 돌입하는 부부. 엄마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아빠한테 전화해달라 그래. 네.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좀 해줘. 걱정하지 말고. 나 믿지? 어, 가. 빠빠이, 잘 갔다 와. 네, 엄마 빠빠이. 안녕, 안녕. 엄마 없이 단둘이 보내는 시간, 아빠가 놀이를 제안하는데요. 또 수연아. 있어요. 수연아. 네. 그러면 우리 가게 놀이 할까? 네. 음식도 만들고 팔고 하는 놀이 할까? 네. 아빠가 그러면은 만들기 놀이라는 거 준비하는 거 갖고 올게. 지난 주만 해도 엄마 몰래 수연이에게 간식을 주고 텔레비전을 틀었던 아빠죠.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아이와 적극적으로 놀아주는데요. 전단지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싫어하는 음식이랑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렇게 사는 놀이 하려고요.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고르고 직접 고른 음식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사고 싶은 거를 담는 거야, 붙이는 거야. 네, 그런 거 좋겠다. 그거 좋겠지? 네. 음식을 골라보는 거야. 양념구이.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게. 수연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개나 해줘요. 다섯 개만 해줘? 네. 그래. 다섯 개. 이제 한번 그러면 잘라보자. 네. 꼬박 하루 반나절 밥을 굶었던 적도 있었던 수연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냥 수박. 수박도 샀어? 네. 오. 수연이 네. 이거 다 먹고 싶었어? 네. 우와. 그러면 오늘 저녁에 뭐 해서 먹을까? 봐봐, 수연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딸기 먹고 싶어, 오늘 네. 저녁에? 딸기랑 또 햄 요리 먹을 거야? 네.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죠. 수연이가 고른 게 네 개야. 당근, 그 다음에 햄. 다른 건 아니고. 수연이가 직접 고른 재료를 사는 엄마. 아이가 잘 먹어줄까요? 엄마가 사온 재료에 관심을 보이는 수연이. 예전 같았으면 과자를 집어들었을 텐데. 어라? 수연이 손에 딸기가 들려있네요.
곧바로 요리를 시작하는 엄마.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기 위해 월남쌈을 준비하는데요. 수연이가 고른 재료로 만든 오늘의 저녁. 밥을 안 먹는 둘째를 위한 부부의 합동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와, 수연이 파프리카도 먹어? 네. 멋지다. 파프리카 먹는데. 좋다네. 시야. 아. 우와,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지. 아. 어머나, 밥을 안 먹겠다고 신랑이 하던 그 수연이가 맞나요? 맞네. 맛있어. 우와, 이거 엎어져. 우리 수연이가 이렇게 야채를 잘 먹을 줄이야. 대박. 하루 종일 노력한 게 오늘 빛을 저녁에 발한 것 같습니다. 잘 먹는다고 관심을 받으니 수연이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얼마큼 맛있어? 많이. 얼마큼 많이? 많이 맛있어. 아이들 밥 먹는 시간이 달라 늘 제때 끼니를 놓치고 위장약을 달고 살았던 엄마. 그런데 오늘은 가족이 제 시간에 밥을 먹네요. 자식 입에 들어가면 행복하다고 조금 먹던 많이 먹던 아이들 10개 먹으면 수연이는 한두 개 먹어도 아, 잘 먹었다 그냥 아, 그래 이 정도 먹었으면 했었거든요 여태. 근데 그 조금을 먹더라도 아이가 그냥 맛있게 그 순간 맛있게 먹으면 진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장난감 하나 때문에 첫째와 둘째의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어라? 괜히 형에게 시비를 거는 수연이? 엄마! 수연이 CD 갖고 나한테 돈 줘요. 오, 하네, 그러면 혼자. 첫째 시연이의 반격입니다. 엄마가 안 볼 때 몰래 동생을 괴롭히네요. 바싹 이야기 어른 수연이. 진짜 못됐다. 너나 못됐지. 엄마 던졌어요. 어? 던지지 않는다 했지 엄마가? 수연이 왜? 아, 책 봐요. 둘째 때문에 시연이는 늘 뒷전이었는데요. 엄마가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다른 것도 봤어? 시연이도 화가 나면 그래 화 낼 수 있어.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낼 수도 있어. 근데 조금만 부드럽게 얘기하면 수연이가 반응이 달라지잖아. 미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자식이 몇 명이야? 너까지 세 명이잖아, 그치? 너한테만 다 사랑을 줄 수도 없고, 어? 그래도 있잖아, 신아. 나는 너가 더 소중하다. 첫째, 달라. 맨날 안아주세요. 엄마 내 옆에서 자요. 애기야, 애기. 첫째라는 이유로 늘 혼을 내기만 해 시연이가 안쓰러웠던 엄마. 선생님들. 뭐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혼육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는데도 근데 앞으로도 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다 못 받아주니까 시연이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형과 동생의 원만한 우애를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형아가 공부할 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앞으로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형아 물건 만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형한테 물어보고 만져야 돼요. 맞아. 엄마. 시연이. 네. 잘 지킬 수 있어요? 네. 지킬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알았어요. 아~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엄마의 노력. 금방 변할 순 없겠지만 천천히 기다려주면 나아지겠죠? 수연이가 약간
그래도 일단은 아이다 보니까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안 하게 되면 너 이거 뭐라고 했지?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면 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성장해가는 가족들. 아이고! 평화도 못 해줄까? 아이고, 피하지 마. 평화도 못 해줄까? 평화. 밥을 안 먹는 둘째에게 관심을 쏟느라 다른 아이들에겐 조금 소홀했던 엄마. 이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똑같이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저 나름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들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또 커야 되니까 걔대로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모의 노력에 따라 아이는 변합니다. 아이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작은 변화에도 큰 칭찬을 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이겠죠.